코로나는 심해지고, 자,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, 그쵸? 맞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참 추운 날씨 싫어하거든요. 근데 여기 혹시 겨울이 왔어요? 겨울 싫어하세요? 야, 제가 예전부터 수능 날에 땅굴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다가 식목일에 깨면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오늘 또 수능이 12월 3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이틀 뒤가 되겠네요. 수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하필 올해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수험생활 보내셨을 텐데요. 힘들었던 만큼 그 결과가 좀 달콤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들 파이팅입니다.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갈까요?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관한 얘기입니다. 이 막장 드라마의 대가죠. 이 김순옥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지금 한 극의 중반 정도 왔습니다. 근데 역시 신나게 달려요. 보다가 숨이 찬 드라마, 정말 오랜만입니다. 그 정도인가요? 아니, 김순옥 작가는 왜 꼭 이럴 때 사람을 하나 찾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 전작인 황후의 품격 보면 이럴 때 궁궐하는 시차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언니는 살아있다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한 명 보내고 시작합니다. 내 딸 금설 같은 경우도 화재사고 한 명 보내고 시작하는데, 펜트하우스에서도 이럴 때 드라마의 키를 가진 인물이 추락사는 걸로 시작합니다. 그러고 나선 여지없이 악녀가 폐악을 부리고 순진한 주인공이 당하고 누군가도 도와주가는 식으로 뭐 김순옥표 드라마가 전형적으로 진행이 되죠. 이렇게 우직하게 달려나가는데, 말을 하고 보니까 참 우직함이라는 단어에 미안할 정도네요. 그런데 역시 시청률은 잘 나오겠죠? 요즘 드라마 누가 보나 싶을 정도로 지상파 드라마, 뭐 그것도 평일 드라마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어요. 근데 펜트하우스는 지난 8일 시청률이 15%를 찍었습니다. 뭐 이 정도면 평일 드라마 전쟁터에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가는 거죠.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드라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화끈한 막장성.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은 모두 화가 나 있습니다. 이게 김순옥 드라마 특징이기도 한데, 이 목소리를 낮추는 배역보다 목소리를 올리는 배역이 더 많아요. 이게 단적으로 강마리 역을 맡은 신은경 씨가 1회, 2회 때 보여준 연기를 보면, 와, 정말 진상 그런 진상이 없어요. 요새 이 머리치 잡는 역할은 신은경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유진 씨가 역을 맡은 오윤희가 딸 베로나의 학폭위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날라차게 하는 씬, 그리고 천서진과 주단태의 불륜행각, 뭐 이런 것들 보면 일단 자극의 끝을 알리고 있는데, 이런 부분 보면 이제 막장 드라마의 대가 김순옥 작가 이런 수식어를 당연히 붙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드라마가 또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게 빈부격차에 따른 부동산과 교육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방식이 JTBC에서 했던 스카이캐슬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전형적이기도 합니다. 적어도 스카이캐슬은 이 교육이란 포커스에 좀 더 집중이 됐고, 또 경쟁 구도가 경쟁 교육이 뛰어든 가족 때 이를 배격하는 가족 구도로 잡혔었거든요. 근데 이 드라마는 모든 인물이 악의 다툼을 합니다. 애도 싸우고 어른도 싸워요. 헤라펠리스라는 아파트의 집값과 부동산 재개발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부자와 빈자의 싸움이 하나 있고, 이 창화외고라는 사립예술고등학교에서 부자아이와 가난아이가 부딪히는 싸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 멀리서 보면 고고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동물의 왕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약육강식, 그리고 피 튀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이 청양고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극적이다 보니까 시청자들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듣기만 해도 내용이 너무 세서 시청자들이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시청자 15%가 견디면서 보고 있는 거죠. 이 만든 제작진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이 보는 시청자가 대단한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.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에도 배울 점이 있긴 할까요? 한번 굳이 한번 찾아볼까요? 제가 느낀 건 이 저승의 지옥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. 그런데 이승의 지옥은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였어요. 펜트하우스라는 제목 이 위를 자세히 보시면 War in Life라는 영어 문구가 부제처럼 써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삶이 뭐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긴 하죠. 근데 그 전쟁에서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, 문제는. 이 승자가 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전쟁을 일으킨 욕심의 구렁텅이 이 끄트머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. 대부분 욕심의 구렁텅이를 만만하게 보고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 자기가 선 바닥이 무너지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는 상황이 오니까요.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태도가 가능하긴 할까요? 쉽진 않습니다. 그 한 발짝을 물러서는 건 되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. 이게 마치 내 등 뒤에 땅 떨어지가 있는 느낌이라고.
하면 좀 비유가 되려나요?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인물들이 결국 그 한 발짝을 못 물러서서 아귀사춤을 하잖아요. 그 드라마에서 심수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탐욕에 초연하지 않아요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심수련은 그 펜트하우스에서 금수저를 물고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맹자의 말대로 이 무항산 무항심, 내 생계를 유지할 일정을 바탕이 없으면 바를 마음을 찾기 힘들다 이런 말인데요. 그리고 또 희한하게 청서진을 보면 똑같이 항산 있는 사람인데 항심이 없잖아요.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. 드라마인데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요. 그래 보이죠? 요새 워낙 SNS나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 천서진이나 주단태 그리고 그 둘의 자식과 같은 사람 너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진 대단치 않은 무엇 가지고 이 누군가를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